3D 모델링이 어렵나요? 응? 다음 쌤의 띵커캐드 다니엘의 퓨전 360 2022년 버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제 채널에 또 다른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토데스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 팅커캐드를 모델링했던 거를 퓨전 360으로 뿅뿅뿅뿅 보내가지고 퓨전 360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무려 3년 3년 전입니다. 전입니다. 아, 오래됐다. 감회가 근데 그 영상 다시 보니까 그래도 젊던데요? 새롭습니다. 아유, 아, 근데 그래도 3년. 패촌하셨어요? 아, 저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운쌤이 한 4년 전에 퓨전 360 강의를 찍어 놓은 거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4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17년에 올렸단 말이에요, 저 아, 그거. 그럼 5년 전이네? 그쵸. 와, 아직도 그 영상을 보고 퓨전360을 입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진짜 조금 이제는 사실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제가 추천하기에도 좀 죄송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봤던 분들이 또 와요. 네네. 왜냐면, 단쌤이 항상 설명을 하세요. 영상을 만들려면 쉽게 설명을 해라. 아유,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능이, 물론 퓨전 360 정말 좋거든요. 근데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쓸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는 그 입장에서 그냥 가볍게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은 쌤이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 한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새 책이 나옵니다. 지금 그 책과 함께 퓨전 360, 특히 아예 퓨전 360을 이제 책의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 업데이트 계획 갖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다은쌤 채널 와서 영상 보시면 참 쉬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아, 근데 3D 모델링이, 물론 제가 3D 프린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3D 프린팅은 3D 모델링을 꺼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3D 모델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3D 모델링이 더 중요하고, 이 3D 모델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팅커캐드는 무료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접근이 많은데, 네. 퓨전 360 학교에서 쓸수 있나요? 중학생부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서부터 학생들, 선생님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뭔가 받아서 쓸수 있다는 그렇죠. 내용이죠? 아,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분들은 오토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누구나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타트업 이제 2만 매출을 가진 신규로 참가하신 분들한테도 라이센스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업 라이센스를 받고 그다음에 개인분들 중에서 신규로 이제 쓰실 분들 그분들도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퓨전 360으로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용하게 되죠. 아니, 갑자기 이거 홍보 영상인데요? 지금 그렇게 영업하러 오셨어. 아예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 3D 모델링도 취미가 될수 있나요? 저는 덕업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쌤도 아마 아, 그렇죠. 덕업일치에 이제 네. 가깝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저는 취미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3D 모델링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3D 모델링을 덕업일치뿐만 아니라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우리가 지금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을 쓰는 게 그냥 당연시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30년 후에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네모 이렇게 필요한 거 딱딱딱 가져와서 만들 수 있는 되게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스킬? 기능이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언젠가 AI도 모델링을 할 거다. 아, 그럼 또 영어 멘트 아, 나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AI가 모델링을 하는 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AI가 더 잘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치수적인 거나 네. 기계적인 거나 뭐 파이프나 이런 것들은 근데 딱딱딱 정해진 어느 정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AI가 모델링을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만약에 모델링을 가르친다면 필요한 게 뭘까 하면은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종이가 되면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새는 VR 이제 끼고 가상의 공간에다 그냥 바로 그림 그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3D로 이렇게 네. 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도구가 3D 모델링이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녀가 어떻게 되죠? 아, 저희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모델링 하나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띵동띵동하죠? 네, 다은쌤이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시켰는데 잘해요. 아,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 아, 역시 내 아이는 천재다. 원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그건 중요해요. 내 아이는 천재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한번 시켜봤는데 뭔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그 조그만 손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깨비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는 이런 모델링이라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학생 플러스 이제 거기에 좀 더해서 이제 여자친구들, 네, 여학생들이 네. 제가 특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진짜 해외 메이크업 헤어 나가면 여성 메이커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활동하는 게 마치 특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 전혀 편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꼭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그 히라님을 모셔야겠다. 내가 히라님을 모셔서 얘기해야겠네. 진짜 이게 약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는 되게 멋있는 분야여서 많은 이제 여성분들도 네 많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공학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쓴다, 기계를 쓴다 막 이러면 막 산이 높아지는 것 같아. 일단 시작을 안 했어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없이 일단은 좀 점프해서 진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저도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라는 거는 절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부시고 때리고 만들고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내가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은 정말 느껴본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만든 사람이 왜 만드는 거에 빠지는지는 만들어보면 아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겉에서 보고 아유 재밌겠네, 아유 괜찮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딱 내가 뭔가 해봤을 때 아 이래서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걸 좋아하는구나 이 느낌을 여러분도 빨리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는 이게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랑 이 공학이랑 다른 생각이 있어요. 수학 문제는 답이 있어요. 네. 답을 맞춰야 돼요. 네. 근데 공학 문제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네. 왜냐면 공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에 답이 있는 거를 이제 풀다 보니까 공학을 또 하려고 하면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깨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되게 진짜 공학은 정답이 없다. 네. 오늘 명언인가요? 아닙니다. 네. 오늘의 명언 뭔가요? 여러분들 퓨전을 쓰셔야 돼요. 뭐야?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 공학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인생까지. 왜냐면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번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공학도 그럼요.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이제 모델링을 좀 쉽게 좀 써봤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다 보면 다양한 것들 더 접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핫한 단어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라고. 네네. 오,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해요? 메타에 거기 버스에 탑승하고 계신가요? 처음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새로 나온 버스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BUS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고, 저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볼스라고 해서 유니버스. 우리가 새로운 뭔가 세상, 뭐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관심은 꼭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새로운 이제 무언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3D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메타버스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가상현실 세계 안에도 뭔가 물건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 만든다?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물건들을 디테일하게 3D 모델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디테일은 떨어져도 뭔가 이렇게 재밌게 가져놓을 수 있는 나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게 로블록스랑 그다음에 네이버의 제페토잖아요. 네. 일단 자막 써야겠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네. 자막을 넣고 자 그러면 이 제페토는 정말 좀 리얼리티를 조금 더 추구를 하죠. 좀 더 사람이 모양적으로나 근데 진짜 로블록스는 진짜 네모가 이러고 있잖아요. 네모가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과 극이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우리가 물건을 쓸 때도 그 물건을 쓰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실제 로블록스를 쓰는 유저들이 로블록스에 나오는 캐릭터와 거기 나오는 아이템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를 만들고 이제 제페토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약간 아바타적이고 실제 모델과 비슷한 거를 추구하시면 거기에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토데스크는 그 두 개의 모델링을 다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아니 이분 영업하러 오셨네. 아니 방송하자고 해놓고서는 할 말 많다는 영업하러 오셨어 이분.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약간의 어드밴티지나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글로벌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그러면 오토데스크 아카데미라는 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러닝 코스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이제 차례대로만 좀 따라 하시면 충분히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혜택이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영어가 어려워라는 아 그치 영어의 장벽이 little bit 높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모델링 중요하다, 메타버스가 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 기반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콘텐츠가 좀 많이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은쌤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 이렇게 아 근데 이제 그 점은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대학생 분들 중에서 정말 오토데스크 툴을 잘 쓰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뭐 대학생 앰버서더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뭔가 이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이제 거기서 서로 알려주고 배워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뭐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원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개 되면
되면 그걸 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중요도를 좀 나눠가지고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네. 우리가 이 3년 만에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올해 2022년에는 네.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조금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걸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해야지. 저 한 3년 만에 이렇게 다은 쌤이랑 같이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은 쌤이랑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기쁜 거는 아직도 우리 둘이 그 자리에 있다는 맞아요. 거. 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다른 내공과 또 다른 경험들을 서로 채워 나가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운이 좋게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제 작업실에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3D 모델링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이 끝나면 팅커캐드도 좋고요. 퓨전 360은 도졌습니다. 아, 영업 너무 잘하신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무언가 즐겁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은쌤의 팅커캐드, 다니엘의 퓨전 360, 3D 모델링 어렵지 않습니다.